아, 라면 먹고 싶다. 먹으면 되지.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. 그럼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먹자. 그래. 무슨 라면 먹을까? 진라면. 오, 진라면 파? 누나는 뭔데? 누나도 진라면 파 아니야? 나는 진라면도 좋은데 오늘은 신라면이 땡기네? 아, 난 신라면 매워서 진라면 먹을 거야. 따로 끓여, 그럼 따로. 그래, 따로 끓이자. 라면 두 개. 너 라면 두 개나 먹게? 기본이지. 나 라면 두개 먹어. 대박, 왜 이렇게 많이 먹냐? 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데. 신라면, 컵면. 라면 냄새 맛있겠다. 너 그거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냐? 당연하지. 오호호. 난 계란을 꼭 넣어서 먹지요. 나는 파를 넣어 먹지요. 그래야 국물이 시원해요. 아, 그리고 여기에 치즈를 넣어주면 야! 오, 약간 고급 음식이 되는 거지. 와, 맛있겠다. 난 라면에 특히 이 면이 진짜 좋아. 내가 라면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줄게. 이렇게 면을 접시에 넣고 식혀. 이렇게 표면적이 넓게 하면은 라면 면이 빨리 식잖아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야. 맛있어. 대박 맛있어. 라면은 김치랑 먹어야 돼. 그래야 찐 라면 맛이야. 난 김치보다 단무지. 단무지랑 같이. 그리고 나는 조금 덜 익은 면, 이렇게 꼬들꼬들한 게 맛있더라. 난 약간 많이 익어서 부른 라면도 좋아. 그리고 어느 정도 먹다가 그다음에 우유를 넣어서. 야, 뭐 하는 거야? 우유 넣어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. 왜? No! 이해가 안 가.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. 민초단 같이. 라유단. 먹방 보면서 먹으면 맛있어? 완전 맛있어. 이렇게 보고 먹으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. 와. 야, 너 또 라면 먹냐? 아, 뭔가 중독적이야. 1일 라면 먹어야 돼. 하, 진짜 너 라면 중독됐다. 중독됐어. 근데 너무 맛있어. 너 그러다 엄마한테 혼난다. 엄마다. 라면 먹는 거야? 어? 그게. 아유, 엄마가 저것도 해놨잖아. 찌개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. 왜? 고기는 싫어? 라면만 좋아? 그렇게? 라면이 더 맛있어. 밀가루 중독이야, 밀가루 중독. 너네 밀가루가 얼마나 중독적인데. 너네 그렇게 만난 첫날 그냥 라면만 끓여 먹고 그러면 키가 크겠어? 응? 아유, 그래, 우선 끓인 거는 먹어. 먹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. 너 혼날 줄 알았다. 너 또 라면을 먹겠다고? 너 라면 중독이냐? 아, 라면 먹고 싶은데. 네가 라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어지잖아. 우리 저번처럼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? 저번에 들켜서 엄청 혼났잖아. 그때 우리가 문 안 열어서 냄새 때문에 안 거잖아. 이번엔 창문 열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? 너가 물을 받아. 내가 라면을 꺼낼게. 응. 라면 뜯기 성공. 오.
우와 우와. 야, 너 그릇 가지고 들어가. 응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먹어야지. 맛있어. 맛있어? 너네 라면 그만 먹으라 그랬지? 아, 그게 아니라, 그게 아니라. 아, 엄마 몰래 라면 먹기. 네, 실패.